감사합니다. 자, 차례 안을 뺏으세요. 잠시만요. 자, 다친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에 부여하신 김정일 대통령님 서거 40주년 맞아서 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물거품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인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맞서서 다시 대한민국의 과거의 산업화의 영예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또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 산업화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오늘의 추도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당의 대표 원내대표 두 분께서 다 추도식에 참석하신 게 처음인데 그걸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그러면 역사의 평가를 같이 한다는 의미고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탄핵 관련해가지고 그냥 그 씨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대한민국을 뿌리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 모두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차 좀 타실게요. 예, 잠시만. 예, 기자님들 잠시만. 자, 자리 좀 비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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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